오늘 시간에는 선구자의 딱 두 가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고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 위에 넘쳐남으로 하나님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중국 길림성에 가면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의 룸징시, 한글로 용정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약 3km를 이동해 가면 해란강 옆에 비암산이라는 하나의 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정상에 가면 정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자리에는 거대한 한 그루의 소나무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의 모양이 정자처럼 생겼다 하여 그 소나무를 한 그루의 소나무 정자 일송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일송정은 오래전부터 용정시의 팔대 좋은 풍경, 팔경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 자태가 수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이 만주로 달려가서 특별히 용정시에 많이 집결하면서 이 도시가 일제에 대항하는 독립운동가의 거점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1933년 그 도시의 산 정상에 한 그루의 일송정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떤 한 시인이 시를 지어서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고치시키기 위한 한편의 시를 작곡가 조두남 씨에게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두남 씨가 그 가정 윤혜영이라는 사람의 시를 들고 노래를 지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극단에서 연주되는 가곡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구자 1절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고개가 층층 홀로 푸르른 그 일송정 아래서 사람들이 이 날을 두고 염원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기 5년이 지난 시점,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이 소나무를 가만둬서는 안 됐다고 안겠다고 생각한 일본이 이 소나무를 없애버립니다. 1938년 이 소나무는 고사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1991년 3월 12일 용정시 정부는 한국 각계 인사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 자리에 소나무를 다시 심습니다. 그리고 정자를 신축하여 그해 9월에 오늘날의 그 정자 모양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5년 전에 그 다시 심겨진 그 소나무입니다. 지금은 용정시 문물관리위원회에서 이 소나무를 보호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구자, 앞서서 말을 달리던 사람을 이끄는 말입니다. 우리는 선구자라는 말 속에서 숭고함이 느껴지지만 사실 목숨을 내건 용맹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전선 앞에 달려간 선구자 세례 요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던 위대한 인물,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오늘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선구자로서 선택을 받아 먼저 가서 외침으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쟁터에도 맨 앞서 가게 된다면 총알받이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선구자로서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선구자가 된다면 결국에 자기 자신의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하는데 세례는 어떻게 되어서 선구자가 되려고 했던 것일까요? 선구자로서 앞장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세례 요한은 앞장서서 선구자가 되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민족의 장례를 위해서 선구자처럼 앞장서서 일을 하라고 하면 과연 앞장서서 일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론지파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아론지파가 사람이 많아져서 다윗시대에 24반차를 나누게 되어서 각 반차별로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제사장으로 봉사를 했는데 그 중에 여덟 번째 반차에 대한 것이 아비야 반차인데 그 아비야 반차에 사가랴라는 사람과 엘리사벳이라는 사람 둘 다 제사장의 아들, 딸로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도록 늙어가도록 자식이 생기지 않자 이 사가랴 제사장은 늘 마음의 안타까움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일생에 한 번 뽑힐까 말까 하는 향단에 향을 사르는 제사장으로 제비 추첨해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나아가서 향단에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습니다.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제게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늙음하게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게 함으로 열 달 만에 자녀를 얻게 되니 그것이 그 집안의 독자인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 그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에 그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하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 내 심부름꾼, 내 전령을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 하신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를 제사장으로 소개하지 않고 있고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선국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선국자의 일을 할 사람도 만세 전에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일을 감당했고 나중에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죽임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거치는 광야에서 자라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는 그를 광야로 내보냈고 광야에 살면서 가죽끈으로 허리띠를 삼고 약대 토로스를 입어가며 야생에서 나오는 풀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꿀을 먹으며 뛰어다니는 곤충들을 잡아먹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너는 이제 선구자로서 일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 너는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강하게 외치거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메시아가 오거든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거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후 45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없었는데 갑자기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되면 백성들이 미친놈 하나 또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강하게 담대히 외쳤는데도 아무도 그의 외침에 반응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약에 미친놈 지랄하네 그러면서 돌로 때려 죽인다면 죽임당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선구자로서 먼저 가서 외친다는 것은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앞장서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고난과 죽음까지 각오하지 않은 한 쉽게 덤벼들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든지도 그 일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외치려고 합니다. 만약 아무리 외쳐도 피 터지게 외쳐도 아무도 반응해 주지 않고 설령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도와주십니다. 선구자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선구자 먼저 선자 말 달릴 구자 사람 자자입니다. 원래 말을 타고 가는 긴 행렬에 내 앞에서 말을 타고 가는 기술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을 일컫는 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선구자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가 선구자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나이였던 30살이 되자 공생애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성경에 300가지 이상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누군가가 소개해줄 자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드러나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릴 수가 있고 갑자기 되어진 일을 사람을 잘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은 항상 먼저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집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시고 성취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소개해 줄 그 앞선 인물, 그가 선구자인데 그 선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또 예언에 먼저 얘기를 하셨으니 BC 690년경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를 소개할 선구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왜 세례 요한이 태어난 후에 얼마 후에 광야로 내보냈습니까?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했기에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 앉아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BC 450년경에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오게 될 것임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해 줄 것이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6절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줄 것인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회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어릴 적부터 광야에 거칠은 광야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그가 엘리야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 이세벳 왕 시대에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외치던 그 엘리야의 모습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엘리야에 대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털옷을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왕인데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세례 요한도 똑같이 엘리야처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약대 털옷을 입고 거칠은 광야에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선구자로서의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무엇을 외쳐야 했을까요? 선구자는 두 가지를 외치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는 자가 선구자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의 평행 본문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3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이미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함이 필요하고 죄인됨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 값싸게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도 회개치 아니하고 나는 천국 가겠지 하고 있다가 지옥에 쏙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을 외치는 자가 선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허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간과하셔서 스쳐 지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 예수님의 손 없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바로 사도 요한도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구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해도 해야 될 일이 바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인데요. 두 번째 하는 일은 바로 저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메시아를 소개하고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를 베풀고 회개시킨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분이 바로 메시아니 저분을 붙잡으십시오. 저분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준다부터 세례를 그다음 안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구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구자가 되려면 두 가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외치지 못하는 것은 담대함이 없어서 두려워서 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외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혹시 너무나 잘못된 반응에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 할 때 가장 마지막에 관문은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없으면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외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홀로 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가까이에서 항상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혼자 그 일을 감당할 때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나가게 한 것은 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이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고 제자들을 다시 보내게 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 28장 19절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약의 여호와께서 똑같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축복한 게 아니라 정확히 외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담대함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어야 됩니까? 방금 했듯이 첫째, 하나님이 외칠 때에 함께한다는, 동행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기도할수록 더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모든 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알수록 담대해지니까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 아니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 광야에서 메뚜기만 잡아먹게 됐습니까? 그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부지지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 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외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외치겠어요? 오늘날 왜 성도들이 외치지 못합니까?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외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한번 보고 안 보고 내가 뭘 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죽는 즉시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서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과연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전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불로 세례를 베풀라 한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다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정확히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 라는 사실을 정확히 믿어야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믿지 못하면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만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벗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절에 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너희는 누구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주의 길. 이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신 예수님인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BC 69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원래 이사야 40장 3절에는 누가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국어 시험 보겠습니다. 자, 41장 3절에 나오는 주, 밑줄 딱 쳤습니다. 주는 과연 누구일까요? 1.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 2. 예수님. 3. 여호와. 4. 사도 요한. 이 국어 점수가 이제 형편없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데 지금. 두 개의 구별을 붙여놓고 주라 밑줄을 쳐놓고 이 주가 누군지 맞춰보시오.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주가 예수님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세례요한입니까? 사도요한입니까? 내가 비슷비슷한 말을 했어요 지금.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이시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분 하나님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전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세상을 구원할 자가 있는데 내가 가겠니? 네가 가면 어떻겠느냐? 예수, 아버지, 소자가 가겠나이다. 어찌 아버지께서 세상에 내려가라고 할 수 있겠나이까? 제가 내려가겠나요? 이게 다 사기의 사기. 하나님 두 분이 아니에요. 두 분이 회의해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만히 있고 아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여호와, 구약에는 여호와라던 그 한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 정도밖에 모르니까 전화하다가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라, 하나님 어느 분이 해야 되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전해.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을 안 만나면 우리는 마귀를 만나서 평생 거기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였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조선 왕이 몇 명이나 되나요? 수십 명 되겠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수십 명인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만이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되기 전에 세자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장헌세자라고 책봉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가 장헌세자가 되기 전에는 그가 춘령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종대왕을 춘령군이라고 계속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헌세자, 좀 더 나가서 장헌세자로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칭호를 부르게 될 때는 그 사람의 가장 위대한 업적과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가졌던 품위를 존경하기 위해서 마지막 칭호를 항상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왔지만 우리를 위해서 피흘리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제한해버리는 것.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볼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그분을 믿지 못하겠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그 약속이 올라가는 나의 여호와요 나의 엘로힘입니다. 나의 아도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 단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들로만 보지 마십시오. 아들로만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셨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BC 680년 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장차 한 아기가 아들로서 올 것인데 그의 어깨는 정사, 엄청 권력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우신 분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놀라우신 분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그는 우리를 돕게 한 보혜사 성령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시라. 부활 승천 후에 그분은 하나님 자신인 것을 모르니까 아들을 전할 아들 전하기가 곧 우리가 보좌에 앉아 계신 천국에 가면 누구를 보냐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석가모니는 예수님보다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석가모니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의 사상을 배워봤대.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몰라. 예수님을 그래서 전하기를 부끄러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심판 때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게 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전능자라는 사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만을 믿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회개해야 된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제 우리가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가서 강하고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강하고 담대히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음성을 무시했습니까? 돌팔매질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성경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 전부가 다 나와서 그에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담대히 외쳤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그렇게 회개케 했고 그리고 메시아를 소개했을 때 저 사람이 메시아다 소개했을 때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됐으니 그때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인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아, 천국은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는 절대 흔들지 말고 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그렇게 알았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말에 쏙 들어왔어요. 세례 요한이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외쳤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요? 회개하는 자가 침노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가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인데 회개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뭘 전해야 합니까? 회개할 것을 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동일한 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랄지라도 단지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이지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그의 아들이 또한 아들이 하나 있어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는 삼신론을 믿어서 나중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2016년을 맞아서 30가정을 전도합시다. 비전을 품고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이 막막하던 그 만주 허허벌판에 솟아있는 유리 흐르는 해랑강을 바라보며 독립운동가들이 산에 모여 미래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혹시 그러다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비록 그 독립의 순간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그 외쳤던 일성정 아래 뭉쳤던 사람들처럼 오늘도 이제 교회 나와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외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 이거 하다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치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헛되게 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들도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선구자가 되어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